안녕하세요. 저는 서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사이드 인터뷰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서사무엘이고 한국을 베이스로 지금까지 총 3장의 정규앨범 그리고 다수의 EP와 싱글을 발매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7인치 바이닐은 사이드 A에는 벌처 피처링 디안드레라는 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노래는 말 그대로 벌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벌처라 하면 안 좋은 의미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컬처 벌처라던가 기타 등등. 하지만 저는 벌처라는 그 단어 그 자체에 집중을 했어요. 먹고 남은 시체 파먹는 독수리 너무 저랑 공감이 돼가지고 제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 단어 같아서 활용을 해서 곡을 작업을 했고 피처링 아티스트인 디안드레는 싱어송라이터로서 맨 처음 아메리칸 아이돌을 통해서 얼굴을 많이 알린 그런 유명한 가수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사이드 B에 수록되어 있는 곡 더스트 먼지죠 한글로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지나고 나면 결국에 아무 일도 아닌 먼지 같은 것이 괜히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 일도 아닐 것을 생각해서 잘 극복해 나가고 나중에 행복하자 라는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무엇보다 두 곡 모두 악기 레코딩에 정말로 공을 많이 들인 노래니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요즘은 소리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씩 더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장비에 좀 과감하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음 환경이라던가 혹은 뒤에 그 빠져나가는 단에도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소리가 좋아진 만큼 전자음악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팅 포인츠라는 아티스트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 앨범 한번 안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시면 아 병적인 환자가 만드는 음악은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금 느끼실 겁니다. 제일 최근에 행복했던 일 빈말이 아니고 이 7인치 바이닐 예전부터 제가 기획을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7인치 바이닐은 특히나 그 7인치 바이닐이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국가에서 발매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행복이기 때문에 7인치 바이닐의 발매가 가장 저에게는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구매한 첫 바이닐 디안젤로의 부두를 안 들어보신 분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디안젤로의 부두는 러셀의 강좌를 저는 심지어 돈을 내고서 들어요. 저는 러셀 엘레바더로 하면 디안젤로의 둘도 없는 엔지니어죠. 지금의 디안젤로를 있게 한 엔지니어 사운드 엔지니어이자 레코딩 아티스트이자 이분이 테이프를 활용하는 방식은 제가 4집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4집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러셀의 사상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쨌거나 저에게 있어서 교과서 같은 앨범이에요. 부두는 무조건 들어보시고 오가닉하고 자연스러운 앨범은 이런 앨범이구나 그리고 음악다운 음악 90년대 네오소울에 있어서도 가장 음악다운 음악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표본 같은 앨범이에요. 꼭 들어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는데 부두를 최대한 느끼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환경에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뭐 환경이 나쁜 환경이라는 건 아니지만 과감히 투자된 환경에서 들어보시는 것만큼 정말 크게 와닿는 앨범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일본이라는 국가는 저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제 유년기를 보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 나라에서 저의 7인치 바이닐이 발매가 된다고 하니 저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너무 깊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본의 활동도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서사무엘이었습니다.